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강인의 북소년 사회과 카페와 연진학캠에서 출발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우리 첫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구석기 신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챕터를 보니까 첫 번째 선사시대의 전개라고 나와 있네요. 구석기부터 철기시대까지 간략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석기시대 혹은 시대, 철기시대라고 나누는데 그 기준이 된 건 바로 뭐죠?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구별로 시대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석기인데 이 시기가 너무나 길었고 또 석기를 사용했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두 개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요, 구석기고요. 다른 하나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가 지나고 어떤 시대가 오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냈으니 그건 바로 청동기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바로 철기 시대가 이루어지죠. 철기가 발견된 이후에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었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알루미늄, 플라스틱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은 알루미늄 시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여기 철기 시대에 속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기 철기 시대에 살았고요. 이 철기 시대, 00부터 시작하는 철기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철기 시대에 넣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구석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약 70만 년 전부터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도구입니다. 이때 도구로서는요,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뗀석기는요, 말 그대로 돌에서 무언가를 떼어내서 자기가 필요한 형태로 돌을 만든 것입니다. 떼어냈기 때문에 뗀석기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대표적인 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걸 보러 우리는 세 번째 뗀석기의 사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요, 전기를 보니까 돌을 던지거나 돌망치로 쳐서 뗀석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점은요, 하나의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으니 대표적인 유물, 바로 주먹도끼가 나오네요. 이 주먹도끼라는 것은 뭐 사냥을 할 때 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무를 벨 때 사용될 수도 있는 아주 다목적 그런 석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후기입니다. 이 구석기 후기는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때로는 중석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중석기 시대가 되면 기후가 어느 정도 온화해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아주 조그맣고 날쌘 동물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에 맞는 도구를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여기 구석기 후기고요. 그들을 조그만한 동물들을 잡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점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잔석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석기겠죠? 유명한 유적은 바로 승백질개라는 것입니다. 승백질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범한 돌입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어떤 이음새가 있는 그런 석기 모양이에요. 왜 이런 이음새를 굳이 만들었냐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왜냐면 조그맣고 빠른 동물을 창으로 빠르게 잡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도구, 뗀석기를 알아봤고요. 주먹도끼와 승백질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줄을 쳐주세요. 두 번째, 경제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도구나 뗀석기를 사용해서 사냥, 채집, 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경제생활, 어떻게 먹었냐 해서 저는 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냥을 했고요. 또 어떻게 했죠? 채집을 했고요. 또 어로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농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 주거생활에 대해 볼게요. 첫 번째,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평등한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이동생활하였다 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당시에는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한 지역에 정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동물들이 사는 지역
혹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과일들이 열리는 지역으로 항상 이동하면서 살았죠. 그러므로 구석기 시대는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서 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동굴이나 바위근을 막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추운 날에는 동굴에서 자면 되고요. 더운 날엔 바위근을 혹은 막집, 막 지은 집에서 자면 됩니다. 확실하게 좀 프리한 그런 생활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주라는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더울 때는 바위근을, 추울 때는 동굴, 그리고 혹은 막 지은 막집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거 생활의 특징은 넘어가고요. 저랑은 일곱 번째 예술 활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내세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의 생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요. 사냥감의 번성,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내용일 거예요. 여기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점은 세 번째에 나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매장, 한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매장 흔적,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뼈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할 점은요, 어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동굴이었죠. 한 3, 40년 혹은 50년 전에 김흥수 혹은 박흥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흥수라는 분이 그 동굴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린아이의 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과 그 뼈는 흥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 동굴 혹은 흥수 아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이는 어린아이의 매장 은 바로 흥수 아이가 되겠네요. 거기다 한 줄 써놓으세요. 그리고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넘어가보면 참고자료에 구석기 시대의 주요 동물 벽화 유적 이런 건 있는데 넘어가고, 저랑은 참고자료 두 번째, 뗀석기와 한반도의 주먹도끼라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칠게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아술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까지 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서양 사람들의 아주 차별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8세기 혹은 19세기에 제국주의가 한참 많이 일어났었죠. 한마디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을 많이 침략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사람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양 사람들을 비하하고 아주 낮추기를 많이 했었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동양권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서양 사람들의 차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드러난 부분이었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라는 지명까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랑은 구석기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11의 곡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흥수아이가 살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흥수아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보고 바로 아하, 구석기구나 라는 것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추했다고 치고 저랑은 보기를 볼게요.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건 후에 배울 신석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번,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농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석기 사람들은 이동하였다는 것 특징입니다. 3번, 반달 돌칼. 이건 청동기고요. 4번,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하였다. 이거는 철기 시대에 관련된 분묘 형태입니다. 5번,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건 신석기죠. 그러므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4회 고급 1번입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바로 아하, 구석기 시대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면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돼요.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유적에서는 외날집게, 양날집게, 주먹도끼, 아하, 이거 구석기구나 라는 것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1번, 빗살무늬 토기, 이거 신석기죠. 2번, 주로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막 지은 집인 막집에서 산 게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었죠. 3번,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 청동기입니다. 4번, 거푸집, 초기 철기, 철기 시대입니다. 5번, 반달 돌칼, 청동기였죠. 그래서 2번의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특이할 게 많이 없어요.
뺀석기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사냥을 채집했다는 것, 농경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바위근을 동굴 막지에서 살았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석기 시대네요. 시기는 약 1만 년 전에 기후가 상승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간석기라는 말에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석기를 갈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확실히 뺀석기, 돌을 망치로 때리거나 돌끼리 부딪혀서 만든 좀 터프한 형태의 돌이 아닌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돌을 갈아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신석기 때의 도구로는 간석기가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을 볼게요. 경제생활은 두 번째, 식이라는 말로 또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 기장 등을 밭에서 재배라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또 다른 함정은요, 바로 밭농사라는 것이에요. 이때는요, 벼농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조, 보리, 기장과 같은 밭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확실히 먹고 살 것들이 많아졌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삶에 어떤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는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준 것들을 보통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기계나 도구들이 확 번창했던 시대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일인데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났던 첫 번째는요,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당연히 농사를 짓긴 했지만 사냥도 이루어졌고 채집도 이루어졌고 어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갈판과 갈돌이라고 있네요. 이 그림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간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갈판이 있어야겠죠. 아주 단단한 돌에 사람들이 필요한 석기들을 갈아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밑에 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곡식들을 저장할 공간이 확실히 필요해졌을 겁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는 토기라고 부르죠. 볼게요. 곡물 저장 및 조리용으로 제작했고 이름 밑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밑줄 빗살 무늬 토기가 나왔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빗살 무늬 토기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서 자주 접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밑에가 뾰족하고 이렇게 빗살의 형태로 이루어졌죠. 여기 밑에는 왜 뾰족할까? 그러면은 땅에다가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왜 그랬냐면 당시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래나 진흙이 아주 많았죠. 그러므로 그것들에 묻어두면 되니까 이렇게 밑을 뾰족하게 만든 겁니다. 위에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수공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인데 옷과 관련된 것이므로 저는 의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요. 옷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가락바퀴라는 것입니다. 실을 돌돌돌돌 말아놓은 그런 가락바퀴, 그리고 실제로 옷을 짜야 했던 어떤 바늘, 근데 무엇으로 만든? 바로 뼈로 만든 바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하! 사람들이 옷을 짜서 입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 첫 번째는 넘어가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농경에 따른 정착생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또 키예요.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착생활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주라고 쓰겠습니다. 이들은요, 실제로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서 삽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가 아니고 동그랗게 파야 됩니다. 보통 반지하의 형태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땅을 생각보다 깊숙하게 팠거든요. 어떤 형태로? 동그라만 형태로. 그리고 화덕을 놨어요. 화덕은 뭐예요? 불을 지폈던 장소죠. 여기다가 불을 지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신석기에 관한 내용이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일곱 번째 예술활동이 남아있네요.
원시 신앙이라는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그것인데 애니미즘은 뭐냐면 아, 바람의 신이여, 물의 신이여,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피는 것이에요. 바로 자연물에 어떤 정신 혹은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게 바로 여기 애니미즘이죠. 샤머니즘은 무당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하나의 형태죠. 그리고 마지막 토테미즘은 어떤 동물들을 자신들의 부족의 어떤 수호신격으로 믿는 겁니다. 바로 곰부족, 호랑이부족, 토끼부족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수호신을 만드는 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예술품을 보면 흙을 빚어 구운 여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인은 어디가 특히 발달했을까요? 가슴과 엉덩이가 아주 풍만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듦으로써 아주 풍만한 여성, 한마디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했고 우리가 살기 이렇게 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조개껍데기 가면 이런 것도 보이네요. 잘 알아두세요. 저랑은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회 고급 1번이고요. 다음 전시후를 처음 사용했던 시대에 나타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딱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 있네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옷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바로 나오네요. 여기 다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옷을 만들었고 어떤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만들어냈죠. 그러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대부분 동굴이나 막집? 이거 구석기였죠. 3번,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 이거 철기입니다. 4번, 고인돌 청동기고요. 5번, 금속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정복활동? 이건 역시 청동기 철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17회 5급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그림을 보니까 어떤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 역시 어떤 구석기가 아닌 신석기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서 아하 신석기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기를 보니까 군장이 제사를 주관했다? 이거는 바로 청동기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2번 미숙미식 토기? 이거는 고조선 청동기 시대입니다. 3번 고인돌 청동기고요. 4번 뼈바늘과 가락바퀴 신석기 맞네요. 5번 청동으로 의식용 도구 바로 청동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석기 시대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